작년부터 전해드렸던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문제, 주민들과 중랑구청 시행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미 청년주택 공사는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청년주택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누이 삶을 침해하는 청년주택 건물 취소하라!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26층 아파트 앞에 24층 청년주택이 들어서면서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등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공청회가 없었기에 주민들 중 누구도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타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타워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하고 있길래 그걸 알아봤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허가가 떨어진 다음이에요. 이날 주민들은 서울시 의원과 서울시 담당자에게 주민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열고 이미 공사 중인 청년주택의 층수를 낮춰달라는 것. 서로의 거실이 훤히 보이는 사생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 유리를 불투명 유리로 변경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우리하고 마주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을 제일 대두를 좀 했습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